톱 20에 도전했을 때 AP는 몇 개 정도 들으면 됩니까? 몇 개다라는 건 없어요.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숫자 비례에서 다른 아이들과 이제 상대적으로 얘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, 즉 20개 중에 평균이 5개, 6개다. 아니면 난이도가 높은 아이들이 한 대여섯 개 듣는다. 그러면 이 아이는 많이 들은 거고, 아이들이 15개 이상의 AP를 수강한다. 그러면 얘는 조금 많이 부족하죠. 카운슬러가 이 부분을 명시해야 되거든요. 이 아이가 수강한 과목들이 난이도적인 측면에서 어디에 있냐.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상위대학교, 특히 20위 한 10위 안에는 상대적인 개수도 중요하지만 이 과목의 유형도 중요하거든요. 근데 많은 동양인들은 수학, 과학에만 집중돼 있어요. 그래서 의외로 아이가 AP 영어나 AP 역사를 많이 듣는 아이들이 결과가 좋아요. 왜냐면은 난이도도 충족되지만 다른 에이전들과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.